네, 안녕하세요. 저는 APSM 연구실의 옹명훈입니다. 저는 디스턴스 및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노블 디텍션의 튜토리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개, KNN 기반, K-means 기반, PCA 기반의 노블 디텍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KNN 기반의 노블 디텍션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KNN 기반의 거리는 크게 세 개, 맥시멈 거리, 에버리지 거리, 그리고 민 거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맥시멈 거리는 최근접하는 K계의 이웃에 대한 거리들 중에서 예를 들면 K가 5라면 가장 자신과 가까운 5개의 거리들 중에 맥시멈이 되는 거리를 의미를 하고요. 이 5개에 대한 거리에 대한 평균 거리가 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민 디스턴스는 이 5개의 객체의 중앙점과 자기 자신과의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현한 파이썬 코드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이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코드의 핵심은 이 getNeighbor라는 함수입니다. 이 getNeighbor는 테스트셋 하나의 인스턴스와 이 트레이닝 셋을 비교를 하는 함수인데요. 그래서 이 테스트셋의 인스턴스 하나와 이 트레이닝 셋의 전부를 비교해서 그것과의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계산한 거리를 기반으로 소팅을 해서 만약에 K는 4라면 가까이 있는 거리 4개만을 추리게 되고요. 이 추린 것을 그 getNeighbor 함수의 결과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테스트셋의 인스턴스로 루핑을 도는 것이 이 파이썬 코드입니다. 직접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 가장 윗부분이 getNeighbor 함수이고요. 그래서 테스트셋과 테스트 인스턴스 하나를 받아서 도는 함수이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소팅을 하고, 그다음 K에 대해서만 그것을 잘라서 네이버에 대한 정보를 리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메인인데, 이 메인에 대한 데이터는 교재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지 먼저 보시면 이 A번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테스트 인스턴스들이 되고 이 파란색이 트레이닝 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네이버 정보들을 구하고 이 네이버 정보를 기반으로 맥시멈 거리와 그 평균 거리를 구하는 것이 이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이고요. 이첫 번째 결과는 이 A 데이터 중에서 이 동그라미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동그라미와 가장 인접한 4개에 대한 그 네이버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이 4개 중에서 맥시멈 거리가 이 동그라미와 이곳이 세모인데 동그라미 경우에는 1.58, 이 세모의 경우는 1.64라는 의미이고요. 평균 거리는 동그라미가 1.14 그리고 세모는 1.07입니다. 이것을 교재의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히 일치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인 디스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디스턴스는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은 이 밑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센트로이드 함수는 그 getNeighbor에서 이제 네이버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K는 4였다면 이 4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좌표들의 정보에 대해서 중앙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트로이드는 중앙점을 구하는 함수이고요. 이 중앙점과 이 테스트 객체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코드를 보시면 나머지는 전부 동일하고 이 센트로이드 부분, 그 네이버의 좌표를 가지고 중앙점을 구하는 함수이고요. 이 민 디스턴스 함수는 센터와 그리고 테스트 객체와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셋은 기존과 동일한 교재 A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것에 대한 민 디스턴스 결과입니다. 이 동그라미에 대한 그 최인접 개수가 4개인데, 최인접 개수는 이 4개가 되고, 4개에 대한 중앙점은 이곳, 2,1이
2.5,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세모의 체인지업은 이렇게 4개이고, 그것의 중앙점은 1.5,1.5인 것을 결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로이드와 객체와의 거리인 민 디스턴스는 이렇게 출력이 되고, 교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하이브리드 디스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디스턴스는 이제 에버리지 디스턴스와 컨벡스 디스턴스를 두 개를 이제 믹스한 일종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에버리지 디스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컨벡스 디스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벡스 디스턴스는 이 컨벡스 디스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컨벡스 헐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컨벡스 헐은 이 점들을 감싸 안는 이 점들의 직선 또는 점들의 집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점들의 집합을 알아내야 이것에 대한 벡터를 알수 있고 어떤 나중에 어떤 점이 떨어졌을 때이 점과 컨벡스 헐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컨벡스 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는데요. 그것을 찾는 알고리즘이 자비스 마치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스 마치는 반시계 방향으로 감싸 안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첫 포인트는 가장 왼쪽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점 중에 가장 왼쪽이 첫 포인트가 되게 되고요. 이첫 포인트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장 최외곽에 있는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는 반시계 방향의 가장 최외곽은 이 점이 되고요. 이 점에서 그 다음에 또 반시계 방향으로 가장 최외곽에 있는 점은 이 점이 되게 됩니다. 이 점이 되게 되고, 그 다음은 이 점.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1, 2, 3, 4, 5, 6 순인데요. 이렇게 최외곽을 감싸 안는 컨벡스 헐을 알수 있고, 그 후에 컨벡스 헐의 좌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은 반시계 방향을 그냥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이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 그것을 코드에 반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은 이제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세 포인트가 있다면 이세 포인트의 방향성을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리고 일직선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기울기 비교를 통해서 이 반시계, 시계, 일직선을 구별을 할수 있는데요. 그것이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P1, P2, P3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1, P2의 기울기와 이 P2, P3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이 빨간색이 이 파란색보다 작은 경우에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인 것을 알수 있고요. 만약에 P1, P2 빨간색과 파란색의 기울기가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P1, P2가 이 P2, P3보다 기울기가 더 크다면 그것은 시계 방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이쪽 왼쪽 그림이 되겠고요. 이 수식을 풀어보면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할수 있고 파란색에 대한 기울기는 이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합해서 이곳에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은 최종 식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 식이 양수이면 시계 방향이 되는 것이고 음수이면 반시계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시계, 시계, 일직선을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되고요. 이것이 이따 나중에 코드 안에서 핵심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컨벡스 헐 알고리즘을 한번 따라해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코드만 봐서는 직접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자료화를 하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한번 따라해 보면 이 왼쪽은 이제 컨벡스 헐을 구해야 되는 이 점들입니다. 총 6개의 포인트가 있고요. 이 6개의 포인트를 감싸 안는 컨벡스 헐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의 컨벡스 헐의
이 좌표 하나, 둘, 셋, 넷. 총 4개를 구하는 것이 이 컨벡스 헐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왼쪽 포인트 0,59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에 해설을 써놨으니까요. 이 오른쪽 부분을 이 왼쪽 그림과 잘 맞춰보시면서 그리고 코드와 함께 비교하면서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왼쪽을 오리지널로 설정을 하고요. 이 오리지널이 나중에 0,59, 14,-19, 85,90, -99, 60,82 이렇게 최외곽으로 이제 오리지널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오리지널의 최종 값이 이제 그 컨벡스 헐의 좌표들이 되게 됩니다. 일단 우선은 0,59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제 스텝 1은 이 왼쪽 그림인데요. 이제 오리지널 0,59인 상태에서 이 오리지널을 제외하고 파포인트와 이 P2가 랜덤하게 나머지 점들 중에서 선택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선택이 되었다면 이제 이 파포인트와 오리지널과 P2의 이 관계가 반시계냐 시계냐를 계속 판별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파랑, 빨강, 초록은 이렇게 반시계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텝 1의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이 맞게 되고, 이 반시계 방향일 때이 P2를 이 파이널 포인트, 이 파포인트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P2를 이 파포인트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2 39,62가 이제 파포인트 39,62로 복사가 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39,62가 파란색이 다시 되었고,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 나머지 점 중에 또 랜덤으로 이 초록색이 선택이 됩니다. 아까 이 68,82는 이 파란 점이 한번 거쳐왔기 때문에 이 점도 선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총세점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선택이 되었을 때가 이제 스텝 2입니다. 이 스텝 2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반시계인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텝 2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yes가 되고요. 또 반시계 방향이면 이 P2를 이 파악포인트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P2가 14,-19였고요. 이 초록색이 이 파란색으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이 파란색으로 복사된 상태에서 이제 스텝 3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이 파란색과 초록색이 거쳐간 이네개 점을 제외한 이두점 중에서 랜덤하게 이 초록색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초록색이 선택된 상황이 이와 같이 선택되었을 때가 스텝 3이고, 이것에 파란색, 빨간색, 녹색을 보면 이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계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 아니므로 시계 방향이면 이 파포인트는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포인트는 이 파란색 14,-19는 그대로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점들이 거쳐가지 않은 마지막 점인 이 69,-68이 마지막으로 선택이 되게 되고, 이것의 기울기를 바탕으로 시계 방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였을 때 시계 방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계 방향이므로 시계 방향이면 파포인트는 그대로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파포인트는 14,-19가 되고, 이것은 그 다음에 오리지널로서 확인이 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리지널의 집합이 마지막 컨벡스 헐의 집합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리지널은 0,59였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은 14,-19, 이두 번째 점,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의 가장 최외곽이 이제 14,-19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오리지널로 선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더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19인 상태에서 이것을 오리지널로 해서 파포인트와 P2가 또 랜덤하게 선택이 됩니다. 랜덤하게 선택된 결과이고요. 이것에 파란색, 빨간색,
녹색을 했을 때 시계 방향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므로 파 포인트는 그대로 놔두게 되고, 이파 포인트 파란색은 그대로 있게 되고, 이 나머지 점들 중에서 이 P2는 랜덤하게 또 선택이 되게 됩니다. 랜덤하게 선택된 것이 스텝 2이고요. 스텝 2에서는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이파 포인트는 그대로 있게 되고, 이 파란색은 그대로 있게 되고, 이 빨간색은 계속 동일, 이 와중에는 계속 동일한 겁니다. 이 오리지널이 14, 마이너스 19일 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은 또 나머지 점들 중에 랜덤하게 선택이 되게 되고, 이 경우에는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 반시계 방향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이므로 이 P2를 파 포인트로 복사를 하게 되면 이 초록색이 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69, 마이너스 68만 남았으니까 이것을 또그 방향성을 확인을 하게 되면 반시계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인가? 이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니까 시계 방향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므로 이 파 포인트는 그대로 있게 돼서 85, 마이너스 99가 그 다음 오리지널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론은 처음에 0, 59 가장 왼쪽, 그 다음에 14,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반시계 최외가, 그 다음에 85, 마이너스 99까지가 이제 차례로 오리지널로 선정이 돼서 컴백스 헐의 좌표로 선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을 계속 끝까지 돌렸을 때의 결과가 컴백스 헐의 최종 결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부분을 봐보시면 웬만한 거는 위에서 다 자료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제 그세 포인트에 대한 그 수식으로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일직선 방향인지를 판단하는 그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트 헐이라는 이 함수는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쪽 이 알고리즘이 이 컴퓨터 헐 함수이니까요. 이 컴퓨터 헐이 코드와 이쪽 그림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헐 포인트들에 대한 결과를 얻는 곳이고요. 그것을 디스플레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뿌려줬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요. 총10 포인트에 대한 결과이고, 10개 중에서 총 6포인트가 컴백스 헐의 좌표로 뽑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하여 7개인데 가장 마지막 거는 동일함으로 총 6개의 컴백스 헐 좌표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가장 왼쪽, 그 다음 순서대로 이 컴백스 헐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컴백스 헐을 구했으니까 이제 어떤 좌표가 떨어졌을 때이 좌표와 이 컴백스 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그 다음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컴백스 헐에서 얻은 이 좌표를 기반으로 이 선들의 벡터는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두 번째를 이제 뺄셈을 함으로써 나머지 벡터를 전부 다 구할 수 있고, 이 벡터와 이 어떤 포인트와의 거리 중에서 총 6개의 거리들이 나올 텐데, 이 거리 6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 컴백스 헐까지의 거리를 이제 컴백스 디스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포인트와 라인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또 자료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와 라인과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라인과 이 점과의 벡터를
구해서 그것을 원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점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 라인의 벡터를 크기를 1로 줄이고 이 크기를 1로 줄인 만큼 이 포인트에 대한 벡터도 동일하게 스케일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내적을 하는데요. 이 둘을 내적했을 때이 검은색이 이두 벡터의 내적의 길이가 되게 되고요. 이 검은색의 길이에서 이 포인트와 이 라인이 직교하는 위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은 이따가 밑에서 말씀드린 T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이 T 값을 알고 나서 다시 원복을 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했던 만큼 다시 원래 스케일로 원복을 하고 다시 원래 좌표로 복귀를 해서 이때 이 녹색 점의 좌표를 알았으니 이 원래 포인트와 이 라인의 포인트 라인 중에서의 이 포인트와의 거리를 알므로써 그 라인과 포인트와의 거리를 알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t가 0과 1 사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t가 0과 1이 사이라면 이 포인트가 이 직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이 직선 간의 거리가 바로 이 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포인트가 라인에 굉장히 왼쪽이 치우쳐져 있다고 하면 이것에 직교하는 점은 이 A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P와 이 A와의 컨벡스 디스턴스는 이 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각의 거리가 아니라 A와 가장 가까운 이 마지막 포인트 T는 0인 곳에서의 거리가 컨벡스 디스턴스가 되기 때문에 이 T가 0보다 작은 경우는 T를 0으로 치환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T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이 T는 1인 시점으로 T를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코드로 구현을 한 건데요. 뭐이 부분은 아까 위에서 다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컨벡스 헐의 좌표를 구하는 코드 영역입니다. 컨벡스의 좌표를 구했으면 이제 컨벡스 좌표를 기반으로 컨벡스 헐의 벡터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컨벡스 벡터들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와 그 벡터들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그 코드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다섯 개의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라인을 구하는 방식을 함수로 구현을 하였으니까요. 이제 어떤 테스트 셋이 떨어졌을 때이 테스트 셋을 이 테스트 셋과 이 컨벡스 좌표를 이용을 해서 이것이 포인트가 되고 이것이 라인이 되니까 이 데이터들을 이 포인트 투 라인 바로 위에 함수에 대입을 해서 이 컨벡스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벡스 디스턴스 중에 가장 미니멈한 것을 최종 컨벡스 디스턴스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디스턴스가 컨벡스와 에버리지의 혼합이기 때문에 에버리지를 구하기 위해서 넣어진 코드이고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은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오른쪽 B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그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벡스 헐 포인트를 보면 이렇게 최외곽 5개가 전부 다 컨벡스 헐 포인트가 되는 거고 선들이 컨벡스 헐의 벡터들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의 테스트 셋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이 동그라미가 이 테스트 셋으로 떨어졌을 때, 이것과 각각의
벡터들이 총 라인들이 4개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의 포인트, 하나의 테스트 셋에 대한 동그라미에 대한 각각 그 벡터에 대한 거리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미니멈인 0.004가 그 미니멈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아, 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세모 부분이고, 이두 번째가 동그라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부분은 여기서의 컨벡스 디스턴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거리잖아요. 그래서 요 거리는 이 동그라미 좌표가 2.2이기 때문에 0.2가 됩니다. 이 0.2가 컨벡스 디스턴스에서 0.2로 알맞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에버리지와 하이브리드 최종 하이브리드 그 디스턴스를 구한 결과이고요. 이것을 최종 그 교재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1.09와 1.18, 그래서 1.09, 약0.1 정도, 0.01 정도 차이가 나고요. 1.18, 이것도 약0.01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의 차이가 없이 이 둘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KNN 기반의 노블티 딕딕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두 번째 케이민스 기반의 노블티 디텍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민스 기반의 노블티 디텍션은 각 군집이 있으면 이 군집에서 거리가 멀수록 그 노블티 스코어를 크게 해서 그 스코어가 높은 그 관측치들은 노블티다, 즉 이상치다라고 판정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케이민스 기반의 노블티 디텍션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먼저 K-means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객체들 중에서 만약에 K가 2라면 두 개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랜덤하게 선택된 그 센트로이드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객체들을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집이 이 영역과 이렇게 큰 영역으로 처음은 나뉜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구해진 영역에 대해서 또 센트로이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왼쪽과 같은 경우는 원래 그대로이고, 이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그 센트로이드가 이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구해진 센트로이드를 기반으로 다시 객체들을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할당을 한 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 이와 같이 더 이상 변경이 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것이 이제 K-means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 다음은 K-means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처음에는 데이터의 파일을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이 데이터 파일의 이름은 ex_KMC. CSV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차트를 그려보면, 스캐터플롯을 보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최종 구현 후에는 이 군집이 만약 총 3개가 나올 것이고, 이 군집에서 가까울수록 노블티 스코어는 작을 것이고요. 이 군집에서 멀어질수록 이 노블티 스코어는 아마 커지게 만드는 것이 이번 코드의 핵심입니다. 그다음 첫 번째 스텝인데요. 이제 첫 번째 센트로이드를 선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이 숫자는 위에서의 그림과 동일하니까요. 이위 그림과 이 코드를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제가 만든 데이터는 X라고 되어 있는 변수이고요. 1509 by 2로 되어 있고, 이 X에다가 이 로우는 동일하게 하고, 이 컬럼에 1을 더해서 1509 by 3의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이 마지막 한개 영역은 이곳에 군집 영역에 그 숫자를 넣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컬럼을 만들어서 크게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셋을 일단 만들고, 이 X를 데이터셋에 복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0인 데이터였는데요. 이제 0에다가 X를 데이터셋에 복사를 하는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 중에서 랜덤하게 3개를 뽑게 됩니다. 이 랜덤하게 3개를 뽑을 때는 mpy 랜덤 함수를 썼고요. 이 mpy 랜덤 함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밑에를 보시면 이 mpy 함수의 의미는 0부터 5 숫자 사이 중에서 랜덤하게 2 by 4의 매트릭스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 보시면 이 코드에서 num 포인트가 1509개인데 이 1509개 중에서 이 사이즈 k는 3입니다. 1509개 중에서 3개를 아무거나 선정을 해라 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 랜덤하게 3개가 센트로이드로 설정이 되고요. 이 센트로이즈 변수명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3개만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해진 센트로이드에 대한 결과가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센트로이드가 랜덤하게 전체 객체 중에서 3개의 객체가 랜덤하게 선택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 정해진 센트로이드들에 대해서 각각의 객체들이 어느 센트로이드와 가장 가까운지를 확인을 해서 그첫 번째로 그 분집을 할당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두 번째 그림이 되겠고요. 이 K-means는 계속 while문을 돌게 되는데 이 while문은 should stop이라는 함수를 써서 계속 돌게 됩니다. 이 should stop은 이 maximum iteration을 넘거나 저는 그 이터레이션을 100번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100번이 넘으면 이 K-means는 강제로 종료가 되게 되고요. 아니면 이 센트로이드, 올드 센트로이드와 센트로이드를 비교를 해서 더 이상 변화를 하지 않게 되면 이 K-means while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은 가장 가까운 그 군집을 할당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객체가 하나가 있다면 이 객체 하나에 대해서 각각의 센트로이드와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이 numpy의 함수를 사용하였고요. 가장 가까운 이 군집에 대한 번호를 리턴 받는 것이 이번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드를 기반으로 전체 로우에 대한 이 군집을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할당, 전부 할당을 받은 그 군집을 기반으로 그 군집에 새로운 센트로이드를 구하는 것이 세 번째 스텝인데요. 위에서 이 새롭게 센트로이드를 구하는 이세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각 영역, 1번, 2번, 3번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번에 대해서 모으고, 2번에 대해서 모으고, 3번에 대해서 모아서 1번들만의 평균을 취해서 그 평균 값을 이제 새로운 센트로이드로 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더 이상 센트로이드가 변경되지 않을 때까지 그 이터레이션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센트로이드의 좌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해진 이 센트로이드의 좌표와 이 데이터셋의 인스턴스와의 거리를 비교를 해서 가장 근접해 있는 군집과의 그 군집 센트로이드와의 거리가 이제 노블티 스코어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센트로이드에 대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하고요. 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각각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민디스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 군집의 센트로이드와의 거리가 이제 노블티 스코어로 저장이 되게 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최종 K-means 노블티 스코어에 대한 그 결과이고요. 그래서 아까의 데이터가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군집에서 가까울수록 그 노블티 스코어가 작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크기가 작고, 이렇게 멀어질수록 그 노블티 스코어가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파일의 결과들을 보면 이 파이널 클러스터는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각각의 객체들이 몇 번, 어느 군집으로 할당되어 있는지가 나온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파이널 센트로이드는 세개 영역의 그 중앙 센트로이드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블티 스코어는 이 센트로이드와 이 객체의 함수로 만들어진 이 중앙에서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매뉴얼과 패키지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제 패키지 대비 이 매뉴얼 코드는 약한 1.7배 정도의 시간이 더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절대적인 거리 기반의 K-means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릴레이티브 기반의 K-mean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왼쪽 군집과 오른쪽 군집은 이 왼쪽 군집은 빽빽한 경우이고 오른쪽 군집은 좀 듬성듬성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 각각의 군집과 이 객체와의 거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적인 거리는 같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빽빽하게 있을 때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이 경우의 디스턴스는 크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빽빽한 경우에 이 듬성듬성한 한 경우 대비 디스턴스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상대적인 거리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 상대적인 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밀도의 개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일단은 먼저 부피를 구할 건데 이 부피는 각 군집의 센트로이드와 이 군집에 속하는 가장 맥시멈과의 거리를 이제 부피로 선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이 부피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들의 개수를 질량으로 선정을 해서 이 부피분의 질량으로 이제 그 밀도를 구해서 이 밀도가 이 빽빽한 경우에는 그 밀도가 크게 되고 듬성듬성한 경우에는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원래 절대 거리에다가 곱해서 상대적인 거리가 이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릴레이티브 기반의 디스턴스를 구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아웃라이어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군집이 이렇게 이만한 사이즈인데 이 군집에서 만약에 단 하나의 아웃라이어가 있었다면 이 부피가 이 센트로이드와 이 아웃 맥시멈 객체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피가 이렇게 커져서 전체를 왜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해주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하지만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K-means를 한번 돌려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K-means를 돌려야, 한번 돌려야 이 군집의 이 센트로이드 좌표를 알게 되고, 이 센트로이드 좌표를 알아야 이 객체들이 아웃라이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K-means를 한번 돌리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제가 구현한 이 릴레이티브 디스턴스 기반의 노블티 디텍션의 프로세스는 K-means를 돌리고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를 파악해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이때 제거하는 방법은 퍼센티지 비율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이걸 아웃라이어 없앤 상태에서 다시 한번 K-means를 돌리고 그래서 이 다시 돌려진 K-means에 그 다시 돌리면 부피와 이때의 질량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때의 부피와 질량을 기반으로 밀도를 구해서 노블티 스코어를 상대적인 노블티 스코어를 구하도록 프로세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릴레이티브 디스턴스 기반의 파이썬 코드인데요. 아시다시피 K-means를 일단 두번 돌리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좀 달라지는 부분은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부분과 이 릴레이티브 노블티 스코어를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부분, 그래서 0.98이라고 선정을 해서 아웃라이어 2%를 버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노블티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밀도 기반으로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 이 왼쪽의 군집은 굉장히 빽빽한 경우이고 오른쪽은 굉장히 듬성듬성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군집과 어떤 객체와의 거리는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리로는 이 왼쪽의 디스턴스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코드의 목적이고요. 여기서 상대적인 노블티 스코어를 구하는 이 코드인데 이 코드를 따라가 보면 이와 같이 예를 들면 이와 같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곳의 클러스터에는 총 20개, 부피는 4입니다. 이 부피가 왼쪽과 오른쪽은 동일하게 4인 상태에서 그 질량은 객체가 20개가 몰려 있고 5개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밀도를 구하면 5가 될 거고요. 이 오른쪽은 1.2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가 이1.25 대비 4배가 더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밀도가 4배가 더 크기 때문에 원래의 길이에서 그 밀도만큼, 4배만큼 더 크게를 하면 그 상대적인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리가 이 빽빽했을 때 원래 듬성듬성한 경우 대비 4배가 늘어나는 것이 이 상대적인 노블티 스코어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먼저 절대적인 기반으로 K-means를 돌려본 결과입니다. 절대적인 거리에 대해서 본 결과는 왼쪽이 빽빽하지만 오른쪽은 듬성듬성한 상태에서 이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노블티 스코어는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기반에서 이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상대적인 디스턴스로 K-means를 구현을 해보면요. 이 그림과 같이 이 빽빽한 경우에는 같은 거리를 왼쪽과 오른쪽이 벗어났어도 노블티 스코어가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means 기반 노블티 디텍션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마지막 PCA 기반의 노블티 디텍션입니다. 이 PCA 기반의 노블티 디텍션은 리컨스트럭션 기반이고요. 원래의 데이터가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원의 데이터가 있다면 2차원의 데이터를 분산을 잘 반영하면서 1차원으로 줄이는 것이 이제 PCA가 되겠습니다. 이 1차원으로 줄여진 PC를 다시 2차원으로 바꾸는 것을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고요. PCA 기반의 노블티 디텍션에서는 이 원래의 데이터와 이 리컨스트럭션한 데이터의 차이를 확인을 해서 이 차이가 멀수록 이쪽이 먼 것이고 이쪽에 있으면 가까운 것인데 이쪽이 멀리 있을수록 노블티 스코어를 높게 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노블티 스코어를 작게 하는 것이 이번 튜토리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파이썬 코드, PCA에 대한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데이터를 로딩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이 핵심인데, PCA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은 PCA 함수입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스텝별로 설명을 해놨고요. 이 설명한 이 주석을 밑에 좀더 자세하게 자료화를 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의 데이터셋인 X를 센터링하는 과정이고요. 이 X의 로우별로 에버리지를 취해서 이 구한 에버리지를 이 X의 로우 개수만큼 복사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복사를 해서 이 둘을 빼줌으로써 센터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 복사를 해주는 것을 이제 엠파이 타일로 구현을 하였고요.
그래서 코드로 보시면 x의 average를 구하고 이 average를 그 x의 로우 개수만큼 복사를 해서 이 x에서 average를 뺀 것을 다시 x로 넣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이제 구해진 x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것인데요. 코베리언스는 이와 같은 식인데 이 x를 센터링화를 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의 x에서는 코드에서의 x 트랜스포즈니까 잘 확인을 반대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를 구한 곳이 이곳이고요. x 트랜스포즈에 x를 곱해서 n으로 나눈 것이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이 x의 트랜스포즈인 2 곱하기 167 이것을 트랜스포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x가 돼서 이 둘을 곱한 2 by 2가 코베리언스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해진 코베리언스를 기반으로 이제 아이겐밸류와 벡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은 nπ 함수를 써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였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순서는 아이겐밸류를 기반으로 이제 가장 큰 n개를 뽑아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 2차원의 데이터가 있었으면 가장 큰둘 중에 하나, 가장 큰 1차원의 데이터로 줄이는 것이 이번 네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랜덤하게 있던 아이겐밸류를 소팅을 하면 가장 작은 것이 왼쪽, 큰 것이 오른쪽으로 아이겐밸류가 정렬이 되게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큰 n개를 뽑아내고 이 n개에 대해서 역순을 취해서 이제 가장 왼쪽이 크고 가장 오른쪽이 작은 n개의 아이겐밸류를 뽑아내는 것이 네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스텝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이 아이겐밸류를 소팅을 하고 가장 큰 n개를 뽑아내고 그 n개를 다시 역순을 취해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아이겐밸류가 되도록 하는 인덱스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 인덱스에 따라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스텝은 이 구해진 아이겐벡터를 원래의 데이터 x에다가 곱해서 새로운 피처로 바꾸는 것이 다섯 번째 스텝이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스텝을 같이 보시면 원래의 데이터가 167 by 2이고 아이겐벡터가 2 by 1이니까 원래의 2차원의 데이터를 이 새로운 피처 그 1차원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다섯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스텝은 다시 이 구해진 1차원으로 구해진 데이터에다가 아이겐벡터를 곱해서 다시 이 1차원의 데이터를 다시 2차원으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이 여섯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겐벡터와 1차원으로 줄여진 뉴 피처의 데이터를 곱해서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 한 데이터와 원래 데이터 X와의 차이를 노블티 스코어로 저장을 하는 것이 이번 이 PCA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현한 PCA 코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시면 데이터는 그 파일에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 이 파일 이름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원래 데이터 X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는 거고요. 그것을 리컨스트럭션 한 것이 이 주황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데이터와 이 원래 데이터 파란색 X와의 차이를 구하고요. 이 차이가 멀수록 이렇게 멀리 있을수록 노블티 스코어를 크게 해서 동그라미가 커지도록 해서 이번 튜토리얼을
예, 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이고요. 아이겐 밸류 결과, 아이겐 벡터 결과, 그리고 데이터 X와 그것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데이터, 이 둘의 거리 차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노블티 스코어가 출력이 돼서 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꾸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PCA 패키지와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비교를 해 보았을 때도 이렇게 그림이 나왔고요. 이 패키지 결과와 이 매뉴얼 결과가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뉴얼과 패키지의 그 시간 비교를 하였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저는 네, 디스턴스 및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노블티 디텍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